초래됩니다. 케톤산증 같은 것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급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경우 이제 신기능 장애라든가 아니면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방해하고 또 수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치료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철저하게 당뇨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는요. 비만. 체중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역시 2차암 발병이 높아집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 체중 관리가 암 경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가 다 끝나고 4년, 5년이 지나게 되면은 4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쉽게 늘게 되고 네. 문제는 이렇게 체중이 느셨던 유방암 환자분들이 건강 체중을 관리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암 재발률이나 사망 위험도가 50%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암 환자에서 특히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네. 전립선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건강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 네, 골절 사망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 자체가 뼈 생성 세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받은 경우에는 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칼슘의 재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위절제술 이후에 골다공증이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정기적인 뼈 건강 체크와 약물 치료 또 예방 요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처방전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 암 환자의 가족 여러분들 또 환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 궁금증. 항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재발 가능성이 많다는데. 항암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재발이 잘 된다. 항암 치료 중에 힘이 빠지는데 그 피로 회복제 같은 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암 치료 필요할 때 피로 해소제가 도움이 된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네. 암 환자들이 체력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운동이 있는지. 암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암 환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암 환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될까요? 비타민제를 먹으면 암 재발을 막을 수 있나요? 시중의 비타민 제품으로 암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암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속 시원히 풀어주시죠. 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암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 먼저 첫 번째는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재발이 잘 된다. 네. 이래서 좀 치료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사실 이런 경우는 고령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나 아니면 소아암에서는 사실은 위험도가 높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기에 암을 앓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성인이 됐을 적에 2차 암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유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또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예. 자, 두 번째 궁금증, 실제 그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의 궁금증인데요. 암 치료 후에 피로 해소제를 먹어도 되는지 치료 때 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될까요? 보통 암 경험하신 분들이 3명 중 한 분 정도는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로 해소제를 먹기보다는 근원적인 원인을 먼저 찾는 게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이나 빈혈, 간 기능 이상,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 숨어있는 결핵과 같은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암 환자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뭐 부탁되고 과격한 운동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운동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암 환자에서 운동은 삶의 질의 개선뿐만 아니라 암의 재발이나 건강관리에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동반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를 하시는 게 좋고 수술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예전에 하셨던 일상적인 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때에도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혹시라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